네, 이번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계를 좀더 디테일을 좀더 이제만 모델링을 더 해볼 건데요.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자, 우선 이제 기본 시계 모양에다가 조금 디테일을 만들어 볼 건데, 네, 우선 옆에 있는 시계 무브먼트가 붙어 있는 판을 디자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브먼트하고 시계를 복사해 놓고, 나머지는 감춰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센터를 맞추기 위해서 센터점 잡고, 잡아서 놔주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뷰에서 무브로 무브먼트를 최대한 벽 쪽으로 붙였고요. 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 이제 그 무브먼트마다 좀씩 다르긴 한데, 무브먼트 이제 기본적인 무브먼트 크기는 대략 이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 앞이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요폭 정도를 이제 더 이상 디자인하는 게이 앞으로 더 돌출되어 나오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위치를 시켜놓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을 여기서 이렇게 그려줄 거고요. 지금 보면 지금 이게 걸렸는데 요거죠, 요거. 그러니까 그 다음 원이네요. 원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해놓고 Shift하고 Alt 눌러서 Alt를 먼저 누르고 스케일을 늘려보면 이제 이렇게 늘어나겠죠? 이때 Shift 키를 같이 누르면 비례해서 늘겠죠. 이렇게 해서 적당한 크기로 원을 만들어줬고요. Offset 2 엔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커브를 잡아서 옵셋으로 역시 바깥으로 이만큼 내보내주고요. 아크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라인을 하나 그려줄게요. 미러로 반대편에 Shift 눌러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Shift 눌러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그 커브 두 개를 잡고, array, polar array를 클릭해서, 센터점을 찾아줄 건데, 센터 스냅을 켜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찍어주시면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플라워 레이 잡고 자 센터점 네 찍어주시고 네, 아이템 개수를 네, 20개, 20개 엔터 또 엔터 그러면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엔터 네 이제 이런 모양이 나왔는데 네, 이거 전체를 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네, 컨트롤 키 눌러서 안쪽에 있는 무브먼트만 빼고요. 그 다음에 네, 커브 부을린 명령을 실행을 해서 외부를 하나 선택을 하시고 아 이렇게 하지 말고요. 다시 한번 커브 부을린 하시고 네, 제가 필요로 하는 영역을 선택을 할게요. 얘하고 그 다음에 얘하고 그리고 얘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네,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엔터를 누를게요. 엔터를 눌러서 네, 지금 네, 조금 정신없어서 이제 좀 네, 지워줄 건데 지울게요. 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지우고 나면 네, 이런 형태가 네, 있습니다. 네, 여기서 네, 옵셋으로 네, 각각 1.5씩 안쪽으로 또 안쪽으로 안쪽으로 네 안쪽으로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다시 한번 네, 옵셋으로 1mm씩 네 안쪽 안쪽 네 또 안쪽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얘네를 얘네를 이렇게 할 거예요. 네, 폴라 어레이 역시 센터점 찍고 네 이렇게 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네좀 복잡하지만 뭐 이런 형태가 네, 만들어졌고요. 여기서 익스트루드 명령을 실행을 해주면 네, 이렇게 이제 입체가 돼서 나오겠죠? 네,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제가 이제 조금 너무 복잡하게 한것 같아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모양은 네, 익스트루드 네, 테두리까지 익스트루드 네,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서 폴라 어레이를 실행을 할게요. 네. 네, 어쨌든 뭐 같은 거거든요. 아까 했던 거랑 지금 거랑 익스트루드를 나중에 하느냐, 뭐 먼저 하느냐, 뭐 이런 차이니까. 자, 얘하고 이 커브를 선택해서 네, 익스트루드 또 해주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얘네 전체를 네, 부을린 유니온으로 합쳐줄게요. 네, 이렇게 합쳐주면 한 덩어리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모양이 만들어졌는데요. 네, 좀 전에 이제 조금 시간이 이제 계산하느라 걸려서 제가 잠깐 영상을 멈춰놓고 기다렸는데
제가 이제 부울린 유니온 버튼이 저는 이제 여기 있는 부울린 유니온이랑 얘랑 조금 달라요. 이거는 이제 별도로 멀지홀 페이스를 추가 실행을 해놓은 버튼이라서 얘랑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부울린 유니온까지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멀지홀 페이스 했더니 오류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굴을 하나 그려줄 거예요. 굴을 센터점을 찍어서 쉬프트 키를 누르고 수직으로 위로 이렇게 올려서 굴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그리고 미리 만들어 뒀던 얘는 여기다가 붙여주시고요. 스케일 1D로 적당한 두께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굴을 여기 파란색 버튼을 살짝 눌러서 이런 모양으로 조금 더 이렇게 겹쳐줍니다.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둘 구하고 얘하고 사이에 얘를 교차점을 찾아주면 살짝 이렇게 배가 부른 형태의 모양이 나오겠죠. 제가 베블린 유니온 기능을 쓸 때마다 늘 느끼는 건데 조금 될지 안 될지 고민은 돼요. 그러나 또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울린 인터섹션. 부울린 인터섹션은 먼저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얘를 클릭하고요. 그리고 클릭을 다 했다는 의미로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 스페이스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브젝트 클릭하고 또 선택을 했다는 의미로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면 계산을 합니다. 잘 됐네요. 지금 보시면 약간 이렇게 배가 부른 형태의 모델링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살짝 조금 더 변형을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해서 스케일 변화로 조금 더 도톰하게 해서 해주시고 뒤쪽으로 밀어준 다음에 조금 더 앞으로 해야겠네요. 살짝 해주시고 자, 이 부분 뒷부분이 너무 튀어나온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무브 페이스 기능으로 이쪽에서 면을 다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잘안 되니까 먼저 이렇게 다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키로 빼주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다시 퍼스펙티브 뷰에 가서 확인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죠? 제대로 면을 선택했는지. 한번 움직여 볼까요? 별 문제 없네요. 얘를 아이고, 다시 한번. 차라리 얘를 그냥 락으로 걸게요. 락 걸어 놓고 여기를 선택하시고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주고 쉬프트키 눌러서 여기다가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시계에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모양이
이렇게 해서 네, 시계 디테일을 조금 올려봤고요. 뭐 사실 지금 제가 보기엔 20으로 안 하고 네, 12로 하거나 24로 했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야지 시계 이런 포인트들에다가 뭐 조금 그 악센트를 줘서 뭐 12시, 그다음에 3시, 6시, 9시 뭐 이런 거 표시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뭐 여기다가 해도 상관없겠죠. 뭐 조금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네, 듀플리케이트 엣지를 선택하신 다음에 얘하고 얘하고 그다음에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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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엔터 눌러서 얘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네, 얘는 치워 주고요. 여기다가 뭐 익스트루드 네,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여기 이렇게 끼워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앞에다가 이동을 해서 놓고 자 얘는 이제 이렇게 여기다 붙여서 맞죠? 네 여기서 조금 길이를 좀 줄일게요. 줄이고 뭐 여기다가 이제 뭐 보석 같은 거를 뭐 올리거나 뭐 그러면 모양을 좀더낼수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을 올려서 디자인을 좀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폴라 어레이 클릭해서 네, 센터점 잡아서 네, 여기다가 이번에 4로 하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제 이렇게 각 지점마다 네, 이런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디자인을 하셔도 되고요. 네, 뭐 이렇게 해서 디테일을 조금 올려보는 과정을 진행을 해봤고요. 뭐 여기 굴뚝 위쪽으로 좀 이쪽으로 다양한 뭐좀 재밌는 형태를 좀 만들어 볼게요. 구 하나 만들고 구름처럼 네, 이렇게 Alt키를 눌러서 이렇게 복사를 해서 만들어진 걸로 조금 더 키워주고 이렇게 해서 구름 모양 만들어놓고 해서 이런 모양을 한번 네,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거를 네, Alt로 복사해서 적당히 네, 이렇게 배치를 해주고요. 또 Alt 키 누르고 복사해서 네, 이제 예전부터 라이노스 많이 쓰시던 분들이 건볼 기능을 네, 요거 네,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저는 뭐좀 괜찮은 것 같아요. 건볼이 예전 이전 버전까지 없었나요? 예, 라이노에서 라이노 4 버전까지 없어가지고 거의 뭐 최근까지 없었기 때문에 잘안 쓰시는데. 그래도 네. 써보니까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좀더 자연스러우면 좋겠지만, 네. 아쉬운 대로 네, 모양을 좀이 정도에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뭐 글래스호퍼나 뭐 이런 거 활용해서 좀더뭐 자연스럽게 만들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건 뭐 복잡해지니까 네, 여기까지 네, 이렇게 해서 네, 완치 구름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까지 했고 여기를 이제 예, 부울린 유니온으로 그냥 합쳐주세요. 뭐이 정도는 다 계산해 주니까 다 합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 여기 이제 찌꺼기 같은 게 안에 남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띄워주시고 그 다음에 예, 다음에 여기서 이 예, 라인을 디플리케이트 페이스 보더로 네, 이렇게 추출을 해주시고 옵셋에서 2하고 엔터 3 정도 4로 할게요. 2로 할까요? 2 아니다 3 네, 이렇게 해주시고 자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요. 익스트루드 자, 아래 방향으로 아래 방향으로 마이너스 10 네, 주시고 네, 여기서 불린 네, 디퍼런스로 빼주시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그 커브에서 옵셋하고 안쪽으로 0.2 정도 해주시고 네, 커브 지워버리고 네, 이번에 얘는 위쪽으로 위 방향으로 10 엔터 그리고 얘를 그대로 내려서 이렇게 박아줍니다. 자, 우선 이 덩어리에서 얘를 제가 조금 다시 여기서 이 부분을 메운 다음에요. 자, 여기서 다시 정렬을 여기다가 해주고 살짝 위로 올릴게요. 여기서 먼저 빼기, 아이고, 얘를 먼저 선택해야죠. 빼기, 디퍼런스, 부울린 디퍼런스, 그다음에 클릭, 엔터 하면 이제 요거 싹둑 빠지겠죠? 그거를 밑으로 내려서 여기다가 맞춰 주시고 얘를 유니온으로 합쳐 주시면 한 덩어리가 되고요. 얘를 여기다 이렇게 쏙 끼워 넣으면 나중에 조립하실 때 되겠죠. 아까 0.2는 여기 조립하실 때 사용할 공차, 조립 공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들 다시 보기 싫으시면 네, 좀더 디자 여기다가 원 같은 거, 구 같은 거를 더잘안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뭐 여기서 네, 이 정도에서 정리하는 걸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붙여주시면 되고 실제로 조립을 더잘 되게 하시려고 그러면은 이 부분을 챔버를 뭐한 2mm 정도 이렇게 충분히 깎아주시면 훨씬 더 네, 들어가는데 부드럽게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앞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계 모양 그 굴뚝 모양 좀 정리해봤고요. 뭐 여기다가 이제 문 같은 거라던가 뭐 기타 예, 디자인들을 추가로 좀더 하셔서 뭐좀 완성품을 예, 만들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네, 제가 뭐 디자인했던 형태들인데 뭐 이런 것들 네, 좀더 액세서리 추가하셔서 네, 뭐 재밌게 만들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뭐 출력도 좀 해본 건데 뭐 이렇게 이런 네, 모양으로 만들어 봤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출력하는 과정이죠. 이렇게 눕혀가지고 출력을 했었고요. 이런 형태로. 그래서 좀더 디자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저런 사례 말고도, 실제 사례 말고도 디자인을 참고하셔서 만들어 주시면 더 좋겠죠? 3D 프린터니까. 네, 뭐 이런 사례들, 집 모양 디자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핀터레스트에서 좀 검색을 해보시면 뭐 유사한 이제 집 모양 뭐 이런 친구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디자인에 응용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뭐 네, 이렇게 해서 시계 두 번째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